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병준 위원장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있고 그 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어버리면 김종인 위원장이 패싱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는 안 오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이 팀을 장악할 테니 그렇게 할 거면 오시오. 그래도 김병준 위원장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 끝이지 하고 자리를 털고 나간 상태인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아무 말로 할 말이 없어요. 생각할 그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으니까. 찾아오면 곧 만나는 거지. 쓸데없는 잡음이 생기면 될 수가 없다고 내가. 더 시간을 좀 갖겠다.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오늘 또 신문은 너도 주접 떨어졌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그 뉴스 보고. 네, 역시 드라마는 갈등 구조가 최고입니다. 예. 어제 저녁 대사가 자극적이네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어제 저녁에 두 사람이 깜짝 만찬 이후에도 김 전 위원장이 선대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으니까 김종인 위원장에게 오늘까지 결정하라.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다는 윤석열 후보 측근의 발언에 주접이라는 평가를 썼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 이 발언 감정가 매겨 주십시오. 95,000원, 32,000원. 95,000원부터 할까요? 이게 이런 거죠. 약장수가 약 파는 값입니다. 10만원은 안 넘고 7만원은 너무 싸고 95,000원 정도 하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애매하게. 근데 약장수가 이제 약을 팔 때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옛날 같은 무슨 뱀쇼 이런 거 했습니다. 막 네네. 하면 사람들이 모이면 그 앞에 이제 애들이 와서 자리를 앉죠. 애들은 가. 애들은 가. 네. 애들은 가. 이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제 주접 발언은 애들은 가. 이 발언입니다. 아, 윤석열 후보 주변.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윤석열 후보를 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발언을 하기 앞 뒤로 윤석열 후보 가까운 분들을 직접 만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계속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왜 이렇게 센 메시지를 냈냐. 나는 윤석열 후보와 잘 이야기를 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기다릴 것이니 애들은 가라. 주접을 떨지 말아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경고를 한 것입니다. 혹시 그 애들이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파리떼입니까? 이제 그 파리떼인 거죠. 예. 파리떼들이 주접을 떨고 있다고 하면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이번에 약을 팔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솔루션, 이 약을 제약회사의 사장을 하고 싶어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굉장히 넘기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 넘기려고 할 겁니다. 32,000원. 32,000원 이거 이제 줄다리기용 줄 가격입니다. 요즘 이게 줄 가격 비싸네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게 좀 단체용 여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이제 줄다리기인데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이 정치적인 밀당이 지금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 가고 있어요. 약간 요즘 용어로 좀 질척거리는 느낌까지 날 정도로 좀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이게 보고 계시는 뭐 국민들이나 저희 당원들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두 분이 그냥 진짜로 줄다리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승부를 보자. 이런 심정으로 32,000원 이 줄다리기 줄 가격을 써봤고요. 체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두 분? 근데 김종인 위원장님이 제가 옆에서 보면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정하세요. 그래서 승부는 의외로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근데 이 밀당의 유일한 승자라고 하면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하도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면 뭔가 선거 다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날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 컨벤션 효과까지 생길 지경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윤석열 후보에게는 썩 안 좋을지 몰라도 김종인 위원장에게는 나쁘지 않은 환경인 것 같다. 그 두 분이 갑자기 뭐 저녁 식사도 하고 이제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실 좀 잘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예측도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주접 발언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이 갈등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사람을 아직 못 봤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그 갈등의 핵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병준 위원장입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네, 사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캠프에서 말입니다. 캠프에서 실세라고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후보랑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직보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일을 시키면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위에 윤석열 후보랑도 통화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립도 있고 본부장들한테 얘기하면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김병준 위원장이 있고 그 위에 김종인 위원장이 있어버리면 김종인 위원장이 패싱을 당할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이제 둥둥 떠서 그냥 메시지 전쟁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언만 하고 이런 처지로 전락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안 오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전혀 거기에서 고려 사항이 아닙니까? 거기는 따로 무슨 그 새시대 준비위원회 이런 거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캠프 전체적인 주류랑은 그래도 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한길보다는 김병준 위원장이 훨씬 더 큰 문제다. 근데 누군가는 이제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판갈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체 판을 또 갈아버릴 수 있어서 오히려 김한길 전 대표를 좀 견제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분명히 조직표상 후보 밑에 한 자리가 비어있고 네. 옆으로 빠져나가서 있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은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네. 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모든 일을 시킬 때마다 김병준 위원장을 불러다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시킬 수가 없잖아요. 애매하구나.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김종인 위원장님 가끔 센 말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주 출신 아니십니까? 뭐 본인은 고향이 서울이긴 하지만 호남에 새가 있으니까 호남에 가서 천하람 위원장이랑 표를 좀 같이 가져와 주십시오. 이런 정도의 역할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역할이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이게 지금 말이 총괄이지 사실상 명예선대위원장 하라고 하는 것으로 김종인 위원장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을 명확하게 건 거죠. 내가 실질적으로 이 팀을 장악할 테니 그렇게 할 거면 오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아 만나서 얘기합시다 선배님하고 찾아왔는데 와서는 또 그래도 김병준 위원장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난 조건 다 얘기했는데 못 들어줄 것 같으면 여기서 얘기 끝이지 하고 자리를 털고 나간 상태인데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답변을. 지금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기분도 안 좋고 모양도 안 나고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통령을 예를 들어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는 김성애 그 대변인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사실은 이번이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이후의 그림도 있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이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번 당선시키는 킹메이커의 어떤 역량을 마지막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집중하려고 할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킹메이커는 살면서 한번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어서부터 같이 꿈을 키우고 이런 세상을 만들자고 약속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80년대 마인드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마음만 바꾸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를 설득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바람은 바람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